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울산 MBC에서는 신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경제는 올해 좀 나아질 것인지, 또 울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울산 MBC 신년 특집 대담 울산은 어디로 가나, 오늘 송초로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 연말에 굉장히 바쁘셨죠? 예, 참 바쁘더군요. 예. 시장이 이렇게 바쁜 역할을 해내야 되는 줄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니까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 개인 살림살이도 조금 펴시고 또한 울산의 경제 여건도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뛰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18년은 송철호 시장님께는 굉장히 좀 남다른 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되시기 전과 시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우선 저는 2018년이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인 것이요. 예. 제가 2002년에 그 노동 인권 변호사, 예, 또 시민운동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말 전 제가 그 생각도 안 했던 그 정치계에 뛰어들었거든요. 예. 그 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강력한 이제 권고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전국적으로 저를 만나면 예, 아이고 팔전국이 이래가지고 예, 예, 이게 좀 뭐랄까요, 잘 안 되는 분은 용기의 아이콘으로 또 어떤 분은 좀 잘 나가는 분은 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그 뭔가 그 심볼로 이렇게 저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2018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런 속에서 이렇게 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한 해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마 이제 금년부터는 작년 6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이제 조금씩 착착 진행될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표 방송을 한 지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네,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만큼 또 바쁘게 예, 시장에 막중한 역할을 해오셨다는 네네,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울산 시장 베스트 5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몇몇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절반 이상이 전임 시장 때 시작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있고 네, 또 시장님은 그런 베스트 5 중에서도 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전임 시장의 행정을 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하신 예, 거는 그대로 승계하고 예, 그냥 제 사업으로 합니다. 또 거기다 제가 이때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년부터는 제만의 사업, 예, 제가 구상하고 디자인한 사업들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참 그 짧은 기간에 너무 짧게 짧은 기간에 그 좀 속도를 내다가 예, 좀 이 뭐 절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비난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속도감 있게 실현해낸 것이 시민 신문고 위원회입니다. 예, 예. 그것이 자 시민이 주인인 행정을 그 표상으로 삼는 시행정의 첫 번째 실적이라면 실적이고 예, 제 철학이라면 철학입니다. 시민들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고 또한 뭔가 제도가 잘못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신문고, 1402년 조선조 태종 때 시작한 그 신문고를 우리 울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는 제도가 있어도 별로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이 광역시도 중에서는 지금 가장 이 정신을 잘 살려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요. 예. 네.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꼽으신 게 바로 그렇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입니다. 예. 예.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지난해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 가장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네. 예, 인사 문제가 6개월 평가를 할 때 시민연대에서도 뭐 다시 한번 거론을 했던데, 예, 아주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시장님한테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증 과정 부재, 또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 또 인사권자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다라는 의미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가요? 예. 우선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는 저희가 23년 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선거에서 최초로 정당을 바꾼 원년의 인사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동안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이렇게 선출직이랄까요? 예. 공개 모집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엽관제라고 해서 아예 그런 분들은 시장이 그냥 임명해서 썼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요. 예.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공모 절차를 거치죠. 그중에서 공모를 거치는데 다른 경쟁자를 이기면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새로이 당선돼서 이제 새로운 시정을 펼치는 입장으로서는 이왕이면 자기 철학과 자기 미래 계획에 걸맞는 인사를 쓰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간이 안 했습니다. 모든 공개 모집 위원들도 저는 지금 모릅니다.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인들은 모르는데 다 공개 경쟁에 참여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좋을 때, 그리고 딱 걸맞을 때 그때 같이 일하도록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 왜 짜고 했느냐 이러지만 사실 짠 거 하나도 없고요.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 하지 말면 그럼 혼자서 시장 준비하고 혼자서 시장 당선하고 그럼 혼자서 시장으로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많은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23년간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번도 고민도 안 한 제도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 고민하고 시기적으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그거 만들고 인사하려면 아예 인사를 못 할 정도로 공백이 심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언제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 자리 비워놓고 그것부터 만든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이제 과거에 안 했던 제도,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는 제도지만 선진적인 제도니까 우리가 도입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거를 그 과거에 전혀 안 했던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왜 이제 하느냐 제가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억울한 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특히 송병기 부시장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저 말씀들이 많았는데 왜 중앙에서 이렇게 영입해 오지 않느냐. 아니, 중앙에는 제가 인맥이 참여정부 시절 스푼들이 워낙 지금 현 정부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있는데 굳이 그 울산 시정에 대해서 모르는 중앙분을 이렇게 끌고 모시고 오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던데 아니, 울산을 잘 알고 울산을 설계할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임용을 한 것이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하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또 하나 시민들이 시장님을 지지했던 시민들, 특히 지지했던 시민들이 좀 답답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소통을 강조한 그런 시장이셨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특히나 뭐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케이블카 관련해서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통할 시간도 겨를도 없었고요. 6개월이 얼마나 바쁘게 지났는지 저는
하루가 한 달처럼 살았고요. 예.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면 하루같이 휙 지나가고요. 예. 이렇게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뭐 이렇게 그 비난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 소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소통도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저 세 가지 문제, 예. 케이블카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제가 7월 1일부로 시장이 됐는데 예. 6월 22일로 기억합니다. 환경부에서 기각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임 시장 임기 시절에 이미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라고 기각을 했는데 신임 시장이 그걸 소송을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다른 노선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왜 그걸 당장 안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걸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예산을 살려놓지 그냥 반납했느냐? 지금 가능할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지 이미 안 된다고 정부에서 기각한 그 행복 케이블카를 위해서 예산을 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연말에 그 예산을 일단 반납해놓고 정말 그 특히 그 서울산 그 저 원양 주민들에게는 제가 지금도 호소합니다.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좋은 노선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이게 반대하거나 기본적으로 뭐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시립미술관은 7월 1일 날부터 시작인데 7월 2일 날 저에게 그 설계 도면하고 가지고 계약서를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 예.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약서에 사인하면 예. 이게 참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계약서 사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좀 이거 보고합시다. 그리고 살펴보니 그 지역의 울산 초등학교라든지 그 동원이라든지 저 기상대 혹은 그 중부 도서관 예. 입지 이게 종합적인 그 계획이 없고 그냥 시립미술관만 덜렁 이렇게 이렇게 설계도면, 조감도 하고 설계도면만 있는 거예요. 이걸 사인을 그냥 할 수 있느냐. 좀 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조금은 거치자. 그리고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시골 미술관 대부분 실패합니다. 매년 몇십억, 몇백억씩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게 태반입니다. 뭔가 돈 버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네. 머지않아서 시립미술관에 관해서도 송철호 관계 그때 참 잘했구나. 엄청난 그런 폭발력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빅뉴스가 머지않아서 터질 겁니다. 예. 예. 그거 좀 시민들한테 기다리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 그렇습니다. 문제인데요. 예. 광주형 일자리를 보면서 저는 이를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울산 주식회사 CEO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월급쟁이 사장은 우리 울산 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얻은 경제롭고 풍요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그 목표 지점에 항해를 무사히 가도록 하느냐가 시장의 역할입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이 울산에 있는 자동차 생산 그가 별개 소형차 이거 울산하고 관계가 없는 차입니다. 그것을 광주에서 광주 노동자와 광주시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우선 현대자동차 노조가 반대할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일감 일부라도 여기 거 아니라더라도 너가 하면 우리한테 집중이 덜하니까 우리 손해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임금을 낮춰주면 우리한테 낮추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올 테니 우리 손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네. 주장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또 여기 있는 그 야당 우리 일자리 혹시 이거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도 반대죠. 하지만 시장이 반대하는 방법은 꼭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뛰들고 광주 일자리 반대한다, 물러가라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정부하고 대립 우선 해야 되겠죠. 또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전체와 울산과의 지역 갈등 구도로 빠져들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현명하게
뭐 노동조합 하는 거 다 아세요. 하지만 나는 청와대 가서 담판해야죠. 광주형 일자리 우리 손해볼 우려가 있으니 그 이상 몇 배 주는 일감을 내놓으시오. 그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수소산업, 현대자동차와 얼마 전에 MOU 맺은 예, 예. 수소산업에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MOU가 그렇게 해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아마 그 금년부터 울산이 수소산업의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라는 걸 정부에서도 곧 또 인정하는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욕먹어가면서 시장이 네. 비밀리에 준비해온 별도의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셨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득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시장은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면서도 예.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에게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반대편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첨단 자동차, 그러니까 네. 수소와 관련된 미래 자동차, 수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수소 산업에는 예. 발전용도 있고 가정, 건물용 예. 수소 경제도 있고요. 이 모든 그 수소 산업 생태계가 울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돼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지지자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다면 직무수행 지지도가 지난 연말에 12위까지 오르시긴 하셨던데 저는 그냥 아직도 꼴통 예, 그냥 자인합니다. 대부분 하위권으로 맴도셨어요. 그런데 네, 네. 또 지진한 그 시장님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예. 일시적으로 손해봐도 끝에 가서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국민고 중철위원장 임명장을 주시면서 예. 미안하오. 내가 참 사랑하는 후배한테 정부 업무 평가에서 꼴찌하는 기관을 맡겨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꼴찌여서 다행입니다. 제가 꼭 1등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년 뒤에 퇴임하고 결과적으로 1등했습니다. 예, 예. 저는 울산시의 앞으로 제가 끌어나가는 울산시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막 금년쯤에는 한 중간 정도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예. 그게 뭐 될 것 같기도 한 게 작년 말에 이제 12위까지 오르셨으니까 아이고,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꼴등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꼴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금 가령 외곽 고속도로가 이거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네. 외곽 순환 고속도로. 내가 꼴등을 했으니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울산 시민이 그만큼 송초로에 대한 기대는 많았는데 실망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나 좀 꼴등 좀 면하게 해줘서 하면서 지금 그걸 관철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등이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는 덕이 될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만 잘 봐주시면 예. 계획하신 대로 또 계속해서 등수가 오르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있고 또 친분 관계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울산이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부터는 역시 그랬구나 하고 성과가 하나씩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너무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저 사람들 원래 가깝다더만 진짜 가까운가 봐요 하고 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또 네. 시민들은 또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직접 보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시장님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 복지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울산은 이렇게 추운 날도 아이들이 방학하면 갈 데가 없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라코스테 너무 하은 좋아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제가 취미가 노래 부르기인데 시장님은 취미가 어떤 거세요? 민생, 경제 조금 서민들 잘 살게 해주고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거죠 뭐. 예. 네.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어떤 술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예.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 좋아하세요? 예. 막걸리는 젊은 시절부터 그냥 예. 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술로 그냥 아예 꽂고 요즘도 연말에 회식 같은 거 가면 저는 막걸리를 꼭 청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주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냥 뭐 그냥 남들만큼 마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아이들이 추운 곳에서도 이렇게 추운 데서도 놀 수 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정말 심각하게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놀이공간이라는 게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예. 지금 금년에 뭐 가령 뭐 키스공원이니 뭐 저 안전체험센터 뭐 이런 저 자동차 체험 뭐 이런 게 이제 생겼는데요. 앞으로 이제 강동 개발이 저는 외곽순환도로와 더불어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좀 정말 큰 그 원래 계획했던 그 뽀로로라든지 네, 이런 예. 거를 통해서 아이들 울산이 자랑스럽게 만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주변에 참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그 기초지방자 단체하고 또 각 뭡니까 동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최대한 넓히도록 또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간단하게 어떤 취미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도 질문하셨어요. 사실 그 막걸리 한잔하고 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예, 예. 좋아하는데 노래는 조금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가곡. 가곡. 예, 원래 뭐 향수, 뭐 보리밭, 예, 예, 예. 뭐 이런 계통을 많이 좋아했죠. 예. 야,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네네. 제가 또 질문을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신년사 예. 발표하셨잖아요. 예, 신년사 예. 발표하실 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네. 올해를 그러면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해 뜨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가 뜨기 직전 예. 어두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은 예. 뭐 이렇게 저 어두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하지만 직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벽이 멀지 않았다. 곧 뭔가 시민들에게 내놓을 주제가 생기고. 예. 또 새로운 그 제 구상들 그동안 준비해왔던 구상들이 하나씩 펼쳐 보이게 될 것이다. 저는 아직은 어둠이 지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았습니다. 송초로 시장이 정말 역시 우리가 뽑기를 잘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그런 각오로 예. 다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예. 올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조직 개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얘기가 있고 그 에너지 허브 얘기가 있고 교통 광역 교통 체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예.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금년 초에 이제 그 조직을 개편하고 예예. 이제 그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이제 그 뭐랄까 분위기를 쇄신하는데요.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 예. 또 신성장 성장 산업 이런
정말 그 우리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방점을 찍어서 예, 예. 조직도 개편하고 모든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년부터 이제 송철호표 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 그 김기현 전 시장께서도 작년에 이제 신년 대담에 나오셔서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셨던 게 대부분 지금 얘기 나오는 해상풍력, 수소산업 이거랑 겹쳐요. 사실.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해상풍력 하나만 해도요. 예예. 예. 제가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그 세계 최첨단의 그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예, 예. 직접 가보고 우리 울산형 해상풍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구체화했고요. 과거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다 우리는 그 좋은 걸 다 봤습니다. 받고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취임과 동시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요. 예, 예. 또 현대 중공업이 이제 상당히 그 주요 그 앞으로 사업처가 될 걸로 보여서 취임하는 날 바로 중공업에 갑니다. 가서 그 중공업 노사에게 그 해양 프린트 사업을 문을 닫았을 때 그때 그 생기는 그 참 인력 노동 그 소위가 일자리 문제 이걸 지키고 우리 새로운 또 먹거리 소위 일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해상풍력 발전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러니까 저 해고를 줄이고 어떻게든 우리 잘 함께 버텨나갑시다. 그런 제안을 했고요. 예. 그거를 하나씩 실행해 와서 이제는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MOU 그러니까 투자하는 MOU 어느 회사가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예, 예. 정부는 울산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중심 도시 여기가 하나의 어떤 핵심 그 도시로 선정을 해서 모든 그 R&D나 뭐 이런 것을 울산을 중심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진전입니다. 한 트랙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R&D 사업이나 실증, 테스트베드 이런 게 울산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전개되고요.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50kW짜리 그 해상 그 풍력기가 저 서생 앞바다에 이제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 그 정부의 R&D 사업이 벌어지고요. 또 한 측면은 그 이제 그 SK 등 국내 자본은 물론이고 뭐 GIG, CIP 뭐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중에 그 부유식 풍력 발전 사업이 울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그 인정하고 투자 협약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약간은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MOU를 체결해서 구체화할 것이고요. 또한 그 수소 이것도 그 전임 시장 시절부터 준비해온 수소 실증 수소 산업 그 실증화 센터 같은 것을 완공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가 이를 수용해서 이제 대기업이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도록 유도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정부도 이제 울산에 이제 이런 수소 산업의 수소 경제의 그 메카로서 울산이 역할하도록 이제 곧 발표도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정도로 구체화했고요. 또 하나는 가령 이를테면 그 지금 그 제가 시장 되기 전에는 오일허브라고 해서 예, 예. 동부가 오일허브라고 해서 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그게 좀 길을 잃었습니다.
그 하던 준비하던 회사를 만들던 것이 그 4분의 1 지분을 참여하겠다던 중국 석유공사가 예. 그 그냥 어느 날 철수 선언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예. 그걸 대치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투자자가 생겨야 그 회사가 완성되고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항만 북한과 남한을 이용한 어떤 뭐 오일 허브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저는 그 이제 북방 경제 러시아를 오가면서 이걸 오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 가스를 러시아하고 손잡고 들여오자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죠. 예. 해서 오일 허브라고 하지 말자. 에너지 허브로 하자. 예예. 그래서 오일과 가스 나중에는 수소까지 합친 그런 그 에너지의 그 동부가 중심 도시로 가자. 예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아 그렇다면 가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해서 SK가스에서 우리 그 북항에 가스 터미널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 LNG 발전소를 이렇게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원래 중국이 포기하고 간 지분을 인수하는 협상도 지금 다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부가 오일 허브가 이제 동부가 에너지 허브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 확대 재편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착 활발하게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큰 변화 발전이라면 발전입니다. 네, 신년 특집 대담 울산은 어디로 가나 송초로 울산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브랜드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 송초로 시장님만의 브랜드가 없다 뭐 이런 예, 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조금 이제 후반에 가서 받을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예. 예. 가만히 보면 울산시의 큰 변역 골목골목에 송초로가 있었어. 1997년에 광역시 승격할 때 광역시 승격 쟁취 시민운동부를 만들어서 예, 예. 맹렬히 그 서명운동하고 막 정부에 청원 내고 그 서명운동과 청원서가 바탕이 돼서 국회에서 그걸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그 당시 그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김대중 총재를 직접 찾아뵙고 설득을 했다든지 이런 그런 그 광역시 승격의 그 당시 그 역할. 그 다음에 고속철도 울산역 전혀 불가능하다고. 1990년 6월 15일 노태우 대통령이 확정 발표한 고속철도 이게 노선에 울산역이 빠져 있는 걸 기어코 집어넣는 시민운동과 그 노력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아주 참 그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회에 대통령을 기어코 설득을 했고요. 또 유니스트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설득과 그 결심이 없었으면 그 대학을 반으로 줄이겠다는데 울산에 대학을 새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것을 해낸 과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장으로서 그런 큰 일을 몇 개 꼭 이루겠다는 겁니다. 네.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 고속도로만큼 우리 울산역이나 KTX 울산역이나 유니스트 이후에 외곽순환도로만큼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게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하는 거고요. 예, 예. 또 수십 년 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공병원이라든지 그 이런 것도 저는 해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끝에 가면 그래 변혁의 길목에는 송초로가 있어. 저는 제 상표가 변혁시장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예, 예. 저는 원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이 지금까지 변화해 온 과정에는 송 시장님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변혁의 과정에도 항상 송 시장님이 계실 과거에는 거다. 과거에는 야인으로서 예. 야인으로서 혹은 시민운동가로서 그거를 이뤄냈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좋은 친구랄까 선배, 선후배 예. 사이에서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당의
대통령하고 가까운 시장이 이걸 못한다면 과거 제가 해온 그 많은 일들도 다 빛이 바르겠죠. 예, 예.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걸 이뤄낼 각오로 지금도 외곽순환도 고속도로 문제로 계속 힘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용도 크고 또 과거 시정부에서는 저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호계까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저는 호계까지 하면 이게 반쪽아리가 돼서 강동 개발이 어렵습니다. 언제 또 그걸 또 따로 또 이렇게 시에서 거기까지 넓히느냐. 해주려면 그냥 화끈하게 해주라. 지금 네.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울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의 시작점이 서 계십니다. 부담도 굉장히 크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과연 어떻게 꾸려나가실런지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시민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 시장도 참 고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좌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움 헤치고 우리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킨다든지 고속철도 울산역 위치, 특히 또 유니스트 설립 이런 변화마다 큰 역할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시장으로서 우리 울산의 변화와 혁신 저는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참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저에게 힘을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뛰어주시면 아 송초로가 그래도 그동안에 과거에 해왔듯이 울산의 그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 큰 기여를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정 함께 발전하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시민들께서도 이제 궁금하신 점을 많이 물어보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필이면 오늘 제가 감기 초기가 돼가지고 목이 메이는 건지 목이 막히는 것인지 좀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 때일수록 그랬고요. 또 힘들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또 항상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죠.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가 되겠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이 있는 한 우리는 또 내일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2019년 모두 힘내시고요. 울산에 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울산 MBC 신년 특집 대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